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도,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다 이제 우파의 사람들인데, 우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파의 이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해설을 그렇게 해서 내가 살짝 나왔습니다. 이제 보다가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황교안 후보는 늦게 뛰어들면서, 자기가 표를 얻을 게 없으니까, 좀 과격한, 이 부정선거를 갖고, 이 득표를 얻는 전략을 세운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건 매우 안타깝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황교안 후보는 검사에,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에, 대통령 권한 대행에 나와서 당 대표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리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뭐 대통령 할수 있고 대통령 하고 싶겠네. 내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아니 대통령 하면 아주 잘할 뿐입니다. 앞으로 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분이 여기에 그것만을 보고 와서 이 득표 전략으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정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은 이그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 당내 경선이 중앙선관위의 K-voting이 좌지우지해요, 지금. 여러분, K-voting이 좌지우지하는데 거기서 K-voting의 주인인 선관위가 잘못됐다고 범죄자다라고 맨날 얘기를 하면 퍽이나 득표에 도움이 되겠다. 도움이 그게 전혀 안 득표 되지. 전략입니까?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공안검사로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부정선거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기 눈으로 몇 군데에 가서 자기 눈으로 표를 검사한 결과 이거는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니 저거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올바른 시각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득표 전략으로 부정선거를 들고 나온다는 거는 그분을 너무 폄훼하는 거죠. 전 어떤가요? 저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저놈 국회의원 다시 하려고 지금 열심히 부정선거 얘기한다는데 저는 벌써 그 얘기는 그 부정선거에서 내가 당선되려고 그러는 싸움보다는 한 1000배, 만 배, 10만 배, 100억 배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지금 생각이 없어요. 부정선거를 바꿔놔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만 해도 이런데 황교안 후보가 이 득표 전략으로 저걸 가지고 나올 만큼 머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황교안 후보하고 이제 한 시간 넘는, 그런 인터뷰를 자, 제가 하셨죠. 지금까지 세번 했습니다. 세번 했으니까, 그러면 한 네다섯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대화,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발표하는 그런 태도,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뭐 속내를 많이 이렇게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은 뭐,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2차 토론회에서 저는 그냥 확연하게 황교안을 제외한 모든 후보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보고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저 사람들은 그냥 국민의 종복이 돼야 될 사람인데 그게 우리 헌법적 질서에 맞는데 국민의 종복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금 종복으로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걸 저는 강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옳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가 80%, 70%, 50%니까 거의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너 국민의힘에 대통령 후보해 하면 그거 결정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웃기는 짓을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한것 자체가 정말 제가 볼땐 우려스러운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를 우려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황교안 후보는 정말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리스크를 지금 안고 저렇게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렇게 눈치를 보는 것은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이 방식을 어떻게 깨지 않고서는 이게 정말 참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루지가 힘들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 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선거의 주범은 이제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선거관리가 더 그 자리를 공범으로서 차지한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막아주는 사람이 대법관들이고요. 이제 그런 구조가 보입니다. 지금 증거로 나타난 부정선거를 총지휘하는 사람이 이 조혜주 밑에 있는 중앙선관입니다. 그걸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증거를 보자 그러면 누가 막는지 아십니까? 그 저 재검표장에서 중앙선관에 있는 과장, 법제과장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막 정말 무슨 조폭같이 해요. 김용근이죠. 예, 예, 김용건. 그 제가 사람 이름은 참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람 이름은 예, 예, 예. 나와서 그 저기 뭐 양 옆에 이게 저 여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 대법관께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판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더니 아 집에서 하면 이런 거 잘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변호사 한 분이 그건 당신이 집에 가서 해보시고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 했더니 뭐 당신이? 하면서 나오는데 딱 보니까 조폭 수준이에요.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내가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그러지 않냐 너희들도. 선거제도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에는 당신네들도 찬동하지 않느냐 찬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함께 부정선거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이거를 찾아보는데 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K-voting인데 이 K-voting이 이 프로듀스 101에서도 잘못했고 그다음에 전 세계로 전자개표기 팔면서 부정선거가 독재 국가에서 막 횡행했고요. 이런 일이 있다고요. 적인데 그런 사람한테 지금 이걸 맡기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할까요? 황교안한테 불리하죠. 한 사람한테도 불리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이유에서라도 중앙선관위, 그러니까 당의 선관위에서 이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괜찮아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여의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여의도 연구소가 뭘 하는 거냐면 여의도 연구소가 여론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여론조사하는 기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소스들로 여론조사를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대요. 룰 미팅을 한 적이 없다고 황교안 후보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모여서 룰 미팅을 해야죠. 서로 합의하면 돼요. 합의. 합의가 돼야 됩니다. 대신. 이거는 룰 미팅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거는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떻게 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거 너무 여론조사 비율이 많다. 여론조사 우리 믿을 수 없으니 이거를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은 외부에다 맡기지 말고 당 내부에 있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우리가 해왔듯이 이렇게 하면 된다. 아니면 체육관 선거라도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K-voting, 중앙선관위를 제외하는 이 사람들을 나가게 하는 방향으로 룰 미팅을 해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입맛대로 가는 거는 뻔합니다. 예, 그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4.15 부정선거를 주도해가지고 지금 피고석에 서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불러가지고 가장 당이 중요한 행사인 대통령 선거의 후보를 선택해달라 이랬던 결정을 하는 김기현이나 이준석이는 도대체 한마디로 머리가 있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준석 자체가 K-voting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선거 데이터 네, 보면 맞습니다. 김기현은 우리 이제 저 당내 선거라서 전부 다 직접 투표를 하죠. 거기는 이제 당에서 하지만 이 이준석 자체가 K-voting으로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뭐 주호영 전부 다 나중에 땅을 쳤을 거예요. 이 룰 미팅을 잘할 걸 자기가 저 30만만 하는 당원에서는 이겼는데 1200명 때문에 뒤집힌 이거 가지고 땅을 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룰 미팅 할 때 알았느냐? 자기네들도 룰 미팅을 할 때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조영이나 나경원이나 참 보면 그 사람 다 서울법대 출신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다 서울법대에서 발현되는 것 같아요. 주호영은 잘 모르겠어요. 주호영은 아니고요. 김기현. 김기현은 제가 이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현 씨는 서울법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나경원 씨는 서울법대 출신이고 예, 조국 씨하고 뭐 동기인가 하니까. 예, 주호영. 그렇게 그 이 저 선거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그동안 강조를 했는데 그 룰 미팅에서 K-보팅을 차용해가지고 당연히 나경원 씨가 됐어야 될 그런 선거를 이준석이 닦았지 했으니 그러니 이준석이는 기본적으로 선관위에 잘 보여야 될 그냥 역사적 소명을 타고난 거죠. 옛날에 국민교육원장에 나는 뭐 역사적 소명을 타고났다 뭐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주호영 대표는 영남대학교 법대를 나왔고요. 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면서 얘기를 했는데 스페인이 멕시코를 저기 저 찾아옵니다. 스페인이 멕시코를 침략을 하죠. 침략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마야 문명의 그 신전을 전부 다 없애요. 땅 밑에까지 싹 없앤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성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완전히 바꾸고요. 다음에 결혼 정책을 펴니다. 결혼. 거기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면 총으로. 그러니까 이 창 싸움에 칼 싸움에는 능한데 싸움도 해보기 전에 저 멀리서 총을 쏘니까 뻥 하면 자기가 죽고. 그래서 신무기 때문에 전부 다 완전히 죽어버리죠. 남자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다음에 뭘 하나요? 결혼 정책을 펴요. 결혼 정책을 펴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랑 전부 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원래대로라면 그 엄마 밑에서 엄마 몸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삼촌을 죽이고 할아버지를 죽인 이 원수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피가 섞인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썼었거든요. 이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거를 해서 K-보팅으로 되지 않을 이준석을 뽑아주고 거기에 대한 저기를 주는 겁니다. 이 그 팁을 주는 거예요. 아주 멋진 비유. 네가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알지? 알지. 그래서 약 이런 거를 보여준다면 그렇게 당선된 사람은 부정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자기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죽이려고 봤더니 그게 자기 아버지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까지 제가 생각을 해봤을 정도로 이번 선거, 지난 전당대회 모두 이상했습니다. 이 신뢰를 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신불립, 선거의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도 아니고 외부에서 데려다가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짚어서 지금 밀고 나가는 게 황교안 대표의 행보입니다. 황교안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 룰 미팅 이거를 반드시 그 1, 2위들 달리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뭐 윤석열, 홍준표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한번 만나서 정홍원 선관위원장과 회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